수지입니다. 오늘은 뮤지컬 하모니카를 보고 왔습니다. 제가 보고 온 날은 2020년 7월 18일 토요일 오후 3시 극이었습니다. 이날 캐스팅은요, 이현수 역할의 조정환님, 장유진 역할의 조희미님, 최영기 역할의 재희형님, 멀티 역할의 유영섭님, 전정우 역할의 최신건님, 김호준 역할의 김영환님이셨습니다. 이 뮤지컬은 락밴드 관련된 뮤지컬인데요. 특이하게도 락밴드랑 바이올리니스트가 등장을 해요. 그 두 음악의 특성을 가진 사람들이 조화를 이룬다, 약간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 주된 내용을 보면 10년 동안 헤비메탈 밴드를 해왔던 이 친구들이 약간의 갈등이 생기면서 이 극이 진행이 되는데요. 기획사랑 계약을 맺는데 기획사랑 계약을 맺었던 조건 중에 일단 헤비메탈에서 음색을 바꿀 것 하나가 있었고, 두 번째는 공연을 할 때마다 신곡을 한 곡씩 내야 한다라는 이제 그 조항이 있었나 봐요. 그런데 이 밴드에서 작곡을 맡은 현수라는 캐릭터가 신곡을 잘 만들지를 못하는 슬럼프 같은 게 왔어요. 그래서 이제 팀 내에서 정우라는 캐릭터랑 약간 마찰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이 약간 주된 내용으로 나가고 있고, 그 밴드의 이 밴드 리더는 호준이라는 베이시스트인데요. 왜 우리가 소위 그 어떤 그룹에서 보면은 되게 참을성 많은 리더 보고 보살이라 하잖아요. 약간 그 보살 스타일이에요. 되게 팀 내 갈등이 일어나는 거를 웃음이나 뭐 아니면 이렇게 그냥 약간 작은 다툼 정도로 해서 그냥 살살 잘 넘기는 약간 그런 캐릭터고, 대인배 캐릭터로 보이고, 리더이기 때문에 기획사와 밴드 친구들의 의견을 그 안에서 약간 조율하는 그런 인물로 나와요. 그래서 되게 비중이 높아 보였고, 뒤에 가서는 약간 리더로서의 갈등도 약간 보여주는 양상이 있습니다. 현수 캐릭터 같은 경우는 작곡을 하는 캐릭터니까 이제 팀 내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고, 기타 연주를 함께 하는 보컬인데요. 약간 본인만의 스타일이 좀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굽히려고 하지 않고, 음악 스타일 같은 경우도 본인이 원하는 스타일로 좀 갖고 가고 싶어 하는 면이 있어서 기획사랑 트러블이 좀 심한 편이고요. 정우 캐릭터는 이제 드러머인데요. 약간 팀 내에서 다른 친구들이 하지 못하는 말을 밖으로 꺼내서 현수와 갈등하는 양상을 보이는데요. 다른 사람들이 하고 싶었지만 참았던 얘기 같은 거를 대신 해주는 약간 그런 성격이라서 어떻게 보면 좀 되게 시원시원하고, 어떻게 보면은 갈등에 불을 지피는 약간 그런 캐릭터로 나와요. 갈등의 원인은 현수 캐릭터가 조금 원인인 것 같기는 해요. 기획사가 시키는 대로 안 해서 라고 해야 될지 그렇습니다. 그리고 연기 역할, 연기는 이제 팀의 기타리스트인데요. 이 친구는 진짜 조화미를 굉장히 중요시하는 그런 캐릭터예요. 그래서 팀 내 갈등이 있으면은 이렇게 말리고 약간 중재하려고 노력하는, 리더를 도와서 중재를 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요. 중간중간에 그 기타 코드를 가지고 약간 개그 같은 거를 조금 해요. 조금 노래를 약간 부르는 부분도 나오니까 그쪽을 좀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바이올리니스트 유진 캐릭터 같은 경우는 이 친구가 이 헤비메탈 밴드를 되게 좋아한 팬으로 일단 나오거든요. 성공한 성덕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밴드를 좋아하셨던 분들이시거나 아니면 여성 팬분인데 아이돌이랄지 아니면 밴드를 좋아하는 분들이면은 이 여자 캐릭터 그 유진 캐릭터에 이입해서 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은 게요. 제가 봤었을 때 가장 재미있었던 장면? 그러니까 여자분들이 가장 몰입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은 장면이, 중간에
이 유진이가 잠을 들려고 해요. 약간 술이 취해서 잠을 들려고 하는데 현수 캐릭터한테 음악 연주를 해달라고 부탁하는 장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현수 캐릭터가 기타를 치면서 노래를 불러줘요. 이제 그 노래를 들으면서 유진 캐릭터가 이제 잠이 드는데 유진이가 이 록밴드 테러, 록밴드 이름이 테러예요. 이 록밴드 테러의 되게 오랜 팬인데 그 현수 팬이거든요. 현수 캐릭터 팬인데 현수 캐릭터에게 아 노래를 불러줘 이래서 그걸 들으면서 자니까는 본인이 되게 좋아했던 아티스트가 자신 혼자만을 위해서 노래를 불러주면서 그것도 잠이 들수 있게끔 노래를 불러주는 일종의 ASMR이죠. 이 ASMR을 실시간으로 라이브로 눈앞에서 들으면서 잠을 들어요. 그래서 아 혹시나 뭐 연예인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뭐 밴드를 좋아하시는 분들 같으면 약간 이그 바이올리니스트 유진 캐릭터에 약간 이입해서 보시면은 좀 재밌을 것 같아요. 이거 무난하게 볼수 있겠다 약간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중간에 조금 울었었던 장면이 또 있어요. 요새 연극 보면서 뮤지컬 보면서 운 적이 진짜 거의 없는데 이 직전에 호스팅했던 헬로 미스 미스터 이후에 두 번째로 또 울음을 그치지 못했던 뮤지컬인데요. 그 약간 중간에 이 밴드 테러 친구들이 다른 일을 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왜 그런지는 이제 뮤지컬을 보시면은 될것 같은데 그 다른 일을 하는 장면을 봤었을 때 조금 마음이 아팠었긴 했어요. 왜냐면 아 모두 원하는 꿈이 있고 이 친구들이 이제 밴드니까 음악에 관한 꿈이 있잖아요. 그래서 본인들이 원했던 음악에 관한 그 꿈을 원했던 만큼 실컷 다 이루지는 못한 상태에서 이제 다른 일을 하는 장면이 나와서 아, 그 장면을 보면서 좀 마음이 많이 아팠어요. 자신이 좋아하는 음악을 하면서 이것을 일상으로 가지고 와서 자신의 경제적인 것까지 다 책임을 질수 있는 상태로 무언가 직업을 삼는다는 게 이렇게 힘든 일인 건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그 장면은 정말 가슴이 아팠고, 이 장면에서 호준이 캐릭터가 불렀던 그 음악이 굉장히 좀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이 뮤지컬은 조금 특이한 게요. 보통 뮤지컬을 제작할 때 뮤지컬에 맞는 전용 음악을 만들어서 이제 뮤지컬을 만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일부 뮤지컬들 같은 경우는 유명한 곡이나 아니면 인기가 되게 많았던 가요, 대중가요들을 뮤지컬로 이렇게 만드는 경우가 있다고 들었어요. 예전에 했었던 뭐 광화문 연가 이런 뮤지컬 같은 경우처럼요. 그래서 이 뮤지컬도 약간 그런 식이더라고요. 그 밴드, 헤비메탈 밴드, 유명한 밴드가 있는데 그 밴드 음악을 가져다가 이 뮤지컬을 만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솔직히 얘기하면 그 뮤지컬이 진행되는 시놉시스나 아니면은 그 이야기 전개에 따라서 이 뮤지컬에 삽입된 음악이 뭔가 가사를 전달하거나 이런 것은 아니고 그냥 그 음악 자체를 약간 이렇게 부른다는 약간 연주한다는 듯한 느낌이 많이 드는 뮤지컬이었어요. 이 뮤지컬에서 한세곡 정도가 두 번씩 정도 반복이 돼서 이렇게 나오는데요. 딱 강조하고 싶은 그 음악 하나를 좀 선택했으면 좋겠다라는 좀 생각을 했어요. 왜그 오페라의 유령 같은 경우 보면은 그 The Phantom of the Opera 그 멜로디가 계속 중간에 반복해서 약간 나오잖아요. 그리고 극 시작할 때 끝날 때도 그 멜로디가 반복해서 나오고 중간에 극이 진행되면서도 그 포인트 음악으로 조금씩 조금씩 그 멜로디만 이렇게 나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 뮤지컬도 음악으로 좀더 길게 가겠다는 생각이 혹시 있으면은 그 오페라의 유령처럼 딱 포인트 되는 그 멜로디만 극 시작하기 직전, 극 끝나고 나서 그리고 극 중간에도 약간 삽입되는 음악으로 집어넣으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왜냐면 저는 이 밴드 음악을 모르는 상태로 극을 봤었기 때문에 그 반복되는 세 가지 그 음악이 지금 돌아 나왔었을 때 남는 기억나는 그 멜로디가 딱히 없거든요. 그래서 좀더 원하는 멜로디를 반복해서 들려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커튼콜 할때 사진 촬영 가능하고요.
또 커튼콜 때 이제 같이 관객들과 함께 호응하면서 노래를 부르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때 하모니카라고 크게 외쳐주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중간에 관객 이벤트가 또 있어요. 그래서 그 중간에 오디션 약간 보는 장면처럼 해가지고 관객들이 이제 참여할 수 있게끔 멀티맨 분이 진행을 해주시거든요. 그러면은 일단 참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선물을 따로 준비해 놓으셨거든요. 선물이 어떤 거냐면 이 뮤지컬에 후원해주는 업체가 두 군데가 있어서요. 그 업체에서 준비해주는 상품으로 관객들에게 그 이벤트 선물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어떤 건지는 무대 보시면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용기 있는 자가 승리합니다. 아마 참여하시는 분들은 후회 안 하실 거예요. 저는 용기가 없어갖고 참여를 못했어요. 저는 이 뮤지컬을 개막하고 이틀째 봤는데요. 그러니까 초기에 본 거긴 한데, 이게 밴드들의 악기와 그 다음에 이 바이올린 두 가지가 같이 병행이 돼서, 바이올린 같은 경우는 클래식 악기로 나와요. 전자 바이올린이 아니고. 그리고 대비해서 밴드들이 연주하는 것들은 전부 다 전자 악기들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약간 성향이 조금 달랐어요. 성향이 아니고 성량이 달랐어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밴드가 전체 연주하는 부분이 나오는데, 전자 악기를 이제 연주하는 부분은 소리가 아주 크게 들리는데요. 앰프를 통해서 나오니까. 그런데 대비해서 이 바이올린 같은 경우는 소리가 증폭이 좀덜 되더라고요. 그냥 일반 마이크에서 대고 나오는 정도만 나와서 같이 협연을 했을 때는 바이올린 소리가 이렇게 크게 들리지 않았어요. 좀잘안 들리는 그게 있어서 조금 아쉬웠어요. 대비해서 이제 바이올린 혼자 솔로로 연주하는 부분에서는 아주 잘 들렸습니다. 바이올린을 전자 바이올린이나 아니면은 바이올린 연주할 때만이라도 앞에 마이크를 좀 대주는 게좀더 소리를 잘 들을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했고요.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게 뮤지컬 전용 음악이 아니고 음악 만든 걸 가지고 와서 뮤지컬을 만든 거라 처음에 오프닝 곡이 헤비메탈 곡이에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가사가 잘안 들렸어요. 그게 어쩔 수가 없는 게, 헤비메탈 곡이다 보니까 이 반주 들어가는 악기들, 세션 연주들이 엄청 크게 들어가고요. 그리고 보컬 같은 경우도 헤비메탈 곡이라서 샤우팅 창법을 계속 쓰거든요. 그래서 이게, 아, 록 음악이구나. 엄청 강력한 헤비메탈이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가사는 잘안 들렸어요. 그거는 조금 개인적으로 아쉬웠고, 뒤에 가면은 솔로곡이나 아니면은 다른 연주곡들은 가사가 아주 잘다 들렸습니다. 저는 이거 보면서 약간 떠올랐던 그룹 중에 하나가 헤드빅 버튼이라는 그룹이 있어요. 그 인디 밴드 쪽에서 이제 활동하시는 분들이고, 예전에 그 TV에 록 밴드들 나왔던 프로그램에서도 나왔던 분들인데, 왜 기억에 남냐면 그 헤드빅 버튼이 약간 하드록 장르를 이제 하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근데 그분들 공연을 가면 일단 팬층이 되게 두꺼워요. 그래서 보컬 분이 노래를 하시는 거랑 같이 그 팬분들이 호응을 하는 게 손발이 되게 척척 맞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그 멜로디를 보컬 분이 부르시면 이제 그 다음 멜로디를 약간 그 코러스 라인 쪽이긴 한데요. 그 다음 멜로디를 관객분들이 같이 얘기하고, 그래서 주거니 받거니 하는 거를 한번 행사장에서 봤어요. 그래서 아, 되게 감동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인디 밴드들 같은 경우는 진짜 인기가 많은 친구들은 관객이 많긴 한데, 대부분의 인디 밴드들은 팬층이 이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많은 팬이 오는 경우가 좀 드물어서 그렇게 같이 호응하면서 노래 부르고 이러는 거를 보는 게 흔치는 않은 것 같아요. 홍대에서 라이브 클럽 데이라는 행사가 있어요. 그게 제가 몇년 전에 봤었던 행사인데 지금도 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한 달에 한번 정도 클럽이 뭐 8개 정도, 9개 정도 이제 협조를 해가지고 그 클럽 안에서 여러 밴드들이 공연을 하면 그 공연을 이제 돌아가면서 볼 수가 있는데, 티켓 하나만 사면은 그 모든 공연을 다볼 수가 있어요. 타임라인에 맞춰서. 그런 공연 같은 경우는 사람이 되게 많은데, 일반적으로 뭐 주말에 하는 조그만 클럽에서 하는 그런 공연 같은 경우는
인원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일반 그 단독 콘서트 하는 것처럼. 그래서 그런 와중에 두꺼운 팬층들이 모여서 주거니 받거니 노래를 부르는 헤디빅 버튼이 전 아직까지 기억에 남습니다. 좀 보면서 여러 생각이 좀 들었어요. 음악을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본인들이 뭔가 표현하고 싶은 그 의미를 음악이라는 기표에 담아서 표현을 하는데, 현실에서 삶을 위해서는 음악을도 돈벌이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인기가 이제 없고, 요새 트렌드는 뭐 힙합이다, 트로트다, 이렇기 때문에, 인기가 많이 없으니까 기획사 측에서는 돈 되는 음악을 좀 해야 된다, 라고 하고, 그 본인들이 하고 싶어 하는 음악을 하겠다 하는 친구와, 좀 타협을 보자 하는 친구와, 그 간극이 조금 있어서 그 갈등을 잘 풀어 가려고 하는 노력들이 많이 보였는데요. 글쎄, 어떤 게 맞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이왕이면 본인이 진짜 이거 아니면은 죽음이다, 끝장이다. 신해철님의 네가 진짜로 원하는 게 뭐야처럼 진짜 이거 아니면 안 되는 거 있으면 그거 해야죠. 근데 그냥 무작정 그것만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진짜 좋아하는 거를 하려면 어떤 게더 필요한가 하는 수고를 좀 해야겠죠. 나는 음악하는 게 좋아. 그래서 음악만 할 거야. 그거 좋아요. 그런데 음악만 하는데 음악으로 해서 뭔가 돈을 벌어서 내 일상을 책임지면서 음악을 할수 있으면 좋은데 그게 안 되면 좀 곤란하겠죠. 왜? 프로이트 이론에서 보면은 쾌락, 증진, 고통, 회피. 약간 이런 이론이 나와요. 그 고락이, 인생에는 고와 락이 함께 있는데 쾌락은 고, 락은 더 추구하고, 쾌는 더 추구하고, 그다음에 고, 힘든 거는 이제 최소화하려고 한다. 고통은 최소화하려고 한다. 라는 게 있는데, 음악을 함에 있어서, 음악은 쾌죠. 좋은 거. 락이죠. 좋은 건데, 이것만 하려고 하면, 그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요. 고통스럽지만, 힘들지만, 해야 될, 책임져야 될 거는 하면서 음악을 같이 해야 되는, 그두 가지를 양립할 수 있는 거를 찾는 게, 음악인들의 몫인 것 같아요. 저도 그렇고요. 그래서 저도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게 제가 좋아하는 걸 하면서 이 좋아하는 걸로 내 일상을 책임질 수 있는 무언가를 할수 있는 걸 찾고 있거든요. 음악 하시는 분들도 자신이 좋아하는 음악을 하면서 그것과 동시에 내 일상을 책임질 수 있는 것을 같이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연극에서 보면은 약간 그 일상을 책임지기 위해서 후반에 그 다른 일을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런 다른 일들이 우리가 주위에서 이렇게 흔하게 예시를 드는 약간 알바 같은 것들이거든요. 근데 실제로 이제 홍대에서 음악 하시는 분들 보면은 보통 연주자분들은 세션으로 가셔갖고 연주하는 경우가 많고요. 회사 다니면서 그 인디밴드 하는 분들도 많고 아르바이트 하면서 뭐 인디밴드 하는 분들도 많고 한데 확실히 안정적으로 오래 음악을 하는 분들을 보면은 본인의 직업이 확실하게 있고 그 상태에서 음악을 병행하시는 분들이 좀 오래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뭐두 가지를 다 병행하는 게 어렵긴 한데 불가능한 건 아니더라. 그리고 뭐 음악만 해서 이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도 있지만 혹시 그게 힘들다면 또 다른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걸 같이 병행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이극 같은 경우는 뮤지컬이라서 일단 연기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뮤지컬이기 때문에 노래를 불러야 되고요. 그리고 밴드 뮤지컬이기 때문에 세 번째로 라이브가 들어가서 직접 연주를 실황으로 다 해야 돼요. 그래서 이세 가지 조건에 부합하는 배우들을 지금 캐스팅을 해서 이 뮤지컬을 만든 거라서 다 실력 있는 분들을 캐스팅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일부 분들 같은 경우는 다른 뭐세 가지 중에 두 가지는 잘 되는데 뭐한 가지는 좀잘안 돼서 연습을 해가지고 나오신 것 같은 분들이 몇 계셨어요. 근데 그건 진짜 노력을 많이 하신 거니까 혹시나 약간 뭐 실수를 좀 하신다거나 아니면 조금 불안정한 모습이 약간 보인다라고 하셔도 그거는 감안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캐스팅을 할 때도 되게 힘들었을 것 같아요. 바이올린 연주하면서 노래하면서 연기하는 사람이 몇이나 있을까요? 또 기타 연주하면서 연기하면서 노래하는 사람이 몇이나 있을까요? 배우들 중에서도 되게 찾기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요. 이게 여기 그 예그린 시어터가 무대랑 관객석이 되게 가까워서요. 1열은 진짜 거의 한 30cm 앞에 배우분들이 왔다 갔다 하시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뭐 혹시 좋아하는 뭐 배우분이 이 뮤지컬에 나온다거나 연주를 가까이서 보고 싶다 하시면은 1열 꼭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심지어 이 바이올리니스트 연주자분이 바이올린에 도미난트 줄을 쓰고 있는 것까지 눈으로 직접 봤어요. 도미난트 줄은 뭐냐면 초급되고 약간 중급 정도 되면은 바이올린 줄을 괜찮은 걸 쓴다고 하는 게 이제 도미난트라는 데 거거든요. 그 연주하는 줄까지 눈에 다 보이더라고요. 되게 가깝게 봤고요. 그리고 후기 쓸때 봤는데 여기 지금 프로듀서 분이 오천기님이세요. 이 천기님은 밴드 트랜스픽션이라는 밴드의 그 드러머 분이세요. 내게 돌아와라는 곡과 그다음에 월드컵 응원가로 유명한 그 밴드인데 그 밴드의 오천기님께서 또 프로듀서를 하셨다고 합니다. 예전에 제가 좋아했던 인디밴드 쫓아다닐 때 그때도 그 인디밴드들이 등장했었던 몇 콘서트를 오천기님께 프로듀서 하셨던 걸로 기억하는데 또 여기서 이렇게 간접적으로 뵈니까 되게 반가웠어요. 실제로 밴드 하시는 분이 프로듀서를 하셔서 아마 더좀 안정감 있게 공연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시간 되시면 꼭 가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그린 시어터 같은 경우는 대학로에서 몇 찾기 힘든 굉장히 깔끔한 극장에 속합니다, 여러분. 의자도 굉장히 좀 편안한 편이고, 디자인도 좀 고급스러운 편이고요. 관객석도 약간 좀 많은 편에 속하거든요. 그리고 시설도 되게 깔끔하게 잘돼 있어요. 그러니까 한번 방문해서 데이트 겸사겸사 좀 괜찮은 극장에서 대학로에서 그 공연을 보고 싶다 하시면 예그린 시어터 좋아요. 추천드리고요. 주차장도 따로 있으니까 차 가지고 가시는 분들은 예그린 시어터 주차장에나 주차하시면 되고요. 주위에 맛집도 많아요. 맛집이 되게 많은 골목에 속해 있는 쪽이에요. 이 예그린 시어터가. 그래서 데이트하시기 되게 좋을 거고요. 그리고 팬데믹 사태가 지금 있기 때문에 코로나19를 예방하기 위해서 관객들은 모두 체온을 잽니다. 문진표 작성이 있습니다. 마스크 꼭 끼고 관람하시면 됩니다. 혹시 만약에 팬덤이 걱정이 되시는 분들이 있다, 나는 예방을 꼭 해야겠다 하시는 분들은 1열은 꼭 피하셔야 돼요. 1열, 2열 정도까지는 피하셔야 되는 게,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관객과의, 무대와의 거리가 굉장히 좁아요. 가까워요. 정말 가까워요. 배우분이 가까이 오시면 30cm 진짜 딱 앞에까지 거의 오세요. 그래서, 이분들 대사할 때 보면은, 마스크 이분들은 안 끼잖아요? 이렇게 보면은 되게 열심히 잘 하실 때 입에서 이제 비말이 튀어나오는 게다 보여요. 그래서 혹시나 만약에 조금 코로나 때문에 걱정이 돼서 나는 좀 안전하게 보고 싶다 하시면 뒷열을 예매를 하시길 바라고요. 아니다. 나는 이 락밴드, 헤비메탈 록밴드의 이 열정과 이 음악을 아주 몸으로 전부 다 흡수하면서 이게 내가 보고 싶다. 그락 페스티벌 같은 데 가면은 다 제치고 맨 앞줄 가서 막 한다 이런 분들 계시면 1열 꼭 선호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좋아하는 배우가 나온다 하시는 분들 계시면 1열 선호하시면 좋을 것 같고 또그 뮤지컬 같은 거 보시거나 할때 환호성 뭐잘 지르시거나 아니면 나는 반응을 좀 잘해요 잘 웃어요 박수 잘 쳐요 이런 분 계시면 1열 가시면 진짜 좋을 것 같아요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되게 이 극이 좋았었던 게어 록밴드의 그 무대와 그리고 바이올리니스트 분의 연주와 그다음에 약간 의미 있는 스토리 세 가지를 한꺼번에 볼수 있다는 게이 뮤지컬의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간 되시는 분들 꼭 하모니카 뮤지컬 보러 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하모니카는요,
2020년 8월 30일까지 공연이 되고요. 보통 이런 공연들은 인기가 많으면 나중에 좀 쉬는 텀을 갖고 그 후에 다시 공연을 재연하거나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좀 괜찮다 싶으시면은 자주 보러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오늘 후기는 이 정도로 마치고요. 다음에 또 다른 뮤지컬이나 연극 보고 그 후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